아, 너무 멋집니다. 오, 안 끊어져. 가봐. 내가 못 가서 어? 아니, 그냥 고쳐야 될거 오면 되지. 이 나무도 참 멋져. 위에 바위, 밑에 바위를 층층 감고 올라간 거야, 뿌리가. 이게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층층 감고, 넝쿨이 감고, 뿌리가 감고, 막 올라간 거야, 이렇게. 저 위쪽으로. 아, 집 앞에 산책을 나왔는데, 원숭이 가족들이 이렇게 있네. 털고르게 해주고 있네. 네. 털고르게 해주고 있어. 이렇게. 자, 한가로운. 어우, 닭도 돌아다니고. 닭도 예쁘네, 그죠? 닭도 예뻐. 닭 땡기니까 겁나 크게 나와. 사람이, 어이구, 안 도망가. 안 도망가. 응? 어? 예쁘게 생겼네. 화려하네. 응? 여기는, 여기 숲속, 숲속도 많이 없지만은, 이런 한적한 곳에 닭들을 많이 풀어놔요. 그래서 야생닭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어. 여기는 이제 다른 저수지.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왔어요. 어제 비 많이 왔는가 보네. 오늘 이제 산책하고 장 보러 가려고 나왔어요. 한 번에 다 담아먹고 한 잔. 멋있네. 옛날에 거북이도 많았었는데 오늘은 거북이가 안 보이네. 어, 여기 있네. 한 마리 발견했다. 어이, 원숭이 많네. 몽키, 바이바이. 여기로 하면 잘 보인다, 이쪽에. 아, 그러네. 여기 이제 부키빠똑이라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가는 길에 이렇게 이걸 호코센터라 그래. 호코센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푸드코트라는, 푸드코트 같은 곳인데 뭐 이런 곳이 있어요. 이제 이런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여기 오렌지색 입은 분들이 치워, 빈 그릇을 치우는 분들이야. 이렇게 또 여기는 나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저런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키빠똑 재래시장 입구입니다. 뭐 과일도 많이 팔고, 특히 우리는 야채는 주로 여기서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구매를 해요. 많이 싸. 근데 이 동남아시아 주변, 호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주변에 야채들이, 좋은 야채들이 싸게 싱가포르로 많이 와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나마 동남아 여러 군데를 돌아봐도, 여러 나라를 돌아봐도 싱가포르 야채가 싼 편이요. 그리고 종류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야채를 좀 구매를 해서 신선하게 아, 먹으려고 합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애호박이, 이런 애호박이 하나에 뭐 1800원?
다음에 저런 배추 하나에 1800원. 배추 하나 1800원. 그 다음 양배추 하나에 뭐 900원 정도 합니다. 아이고 맞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런 상추 하나에 900원. 무지 싼 거지 900원이면. 이거 특가인가? 특가 상품인가? 그 다음 이런 파슬리 뭐 1300원 정도? 오늘은 더 싼 것 같아. 더 많이 싸네. 돼지고기. 아이고. 우리 돼지고기는 여기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가. 활기가 넘치네. 활기가 넘쳐. 활기가 넘쳐. 이게 아보카도는 하나에 900원이네. 하나에 900원. 이런 아보카도 하나에 900원. 그 다음에 이 딸기는 3개에 9,000원. 3개에 9,000원인데 이거는 한국게 아니야. 이건 이집트에서 들어왔네. 이집트에서. 그리고 이 석류는 3개에 5불. 3개에 4,500원 정도 하네. 3개에 4,500원.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해. 좋아 좋아. 어묵들? 이 사람들은 스팀보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으로 이런 어묵술을 넣어가지고 끓이는 어묵탕 그런 것들을 많이 먹거든. 저도 이제 어묵탕을 좋아해가지고 좀 꽤 해 먹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아저씨가 있어. 이 아저씨는 와 이 앵무새들을 이 앵무새들을 항상 데리고 다녀. 예쁘네. 여기 새우도 싱싱하네. This is tiger prawn. How much is this? One kilo. 15 for one kilo. 새우 종류들이 많네. What about this? 30. 이게 비싸네. 여기는 이제 이런 이게 라임이라 그러는데 라임도 많이 먹어요. 이게 100g에 50센트, 100g에 450원이네. 그리고 한국처럼 청양고추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어제 우리 칠리바디 그 설명했던 그 칠리. 여기가 많이 맵죠? 많이 매워. 근데 이걸 잘게 잘라가지고 간장이랑 같이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아유 금방이에요. 금방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한 백에 11불이네. 11불. 이거 하나에 이제 만원 정도? 만원 정도. 만원 정도 하네. 이게 그 중국인들이 소위 얘기하는 김치입니다. 절인 김치. 이게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김치야. 이게 소금으로 절인 거. 그 다음 이렇게.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김치. 이거를 조금 신맛도 나고 그러는데 이거 잘라가지고 그냥 무치면 조금 뭐 김치 맛이 나기도 해. 괜찮아. 맛있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자주 주로 오는 과일 가게예요. 여기가 저기보다 조금 싸게 팔아. 근데 딸기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한국만한 딸기가 없어요. 한국 딸기가 우리나라 딸기가 최고 달고
최고 당도도 높고 가격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 딸기가 최고 낫지. 망고도 나오고 고도도 나오고. 아이고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이제 홍초는 생긴 건데 이것도 먹어. 조건나 저렇게 팔고. 아우 자두도 잘 나왔네. 자두도 1kg에 10불이네. 1kg에 900원이야. 900원. 아 1kg에 9,000원이구나. 아 뭐 봐도. 여기도 아보카도 하나에 900원이네. 배가 하나에 2불, 하나에 1,800원, 세 개에 4,500원이네. 세 개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어, 이거 감도 나오네. 감 하나에 900원. 냉고 하나에 4,500원. 우리 발리에서 봤던 람부탕. 람부탕도 나오고. 여기도 생물가 있네. 하나에 아, 2,700원. 망고, 밤. 아무튼 풍부합니다, 여기. 열대 과일들이랑. 풍부해요, 과일은. 오, 여기는 발리에서는 파파야가 되게 쌌었었는데 여기는 되게 비싸네. 하나에 5불, 이건 자연은 하나에 3불. 자, 파파야 고르는 법입니다. 파파야 이걸 들어보면 이 꼭지에 보면 여기 여기 보면 이제 흰색이 있죠. 이 흰색이 많을수록 달콤한 파파야입니다. 이게 이제 당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코코 파파야가 달아요. 여기도 여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파파야가 더 단 거야. 이것도 거의 없. 이 조금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단해. 이게 이것도 보면 거의 없잖아. 흰색이. 근데 이건 안 달어. 그죠? 이것도 보면 뭐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최고 단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사야 됩니다. For your information. 자 이제 과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저기 새우 삶은 새우 있거든. 맥주에다가 삶은 새우 하려고. 네, 자 삶은 새우. 어, 맥주가 졌어. 언니 맥주, 맥주 먹을 거야? 맥주 버드와이저 맥주.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이거 뭐라 그러지? 아니 이거 꽃도 너무 예쁘다. 칠리 칠리파리. 이 꽃이 너무 이쁘다. 그 다음에 와사비. 그 다음에 닭 소야 소스. 닭 소야 소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먹을 겁니다. 꽃도 한번 찍어줘. 에? 꽃? 자, 옆에 꽃이 있다는데, 이게 꽃이었구나. 이게 꽃이랍니다. 보라색 꽃. 아이고, 예쁘네. 야, 저기 가오리. 가오리 저걸 우리가 가오리 보려고 그랬었는데 못 보고 왔어. 아이, 여기서 나 보자. 씨. 어? 우리 발리 가가지고 만타 가오리 못 봤는데 여기 있네. 씨. 예? 여기서 실컷 보자. 뭐 만타는 아니지만은 같은 가오리 과잖아. 예? 아 만타 여기 있습니다. 가오리 여기 있습니다. 자 가서 이제 맥주에다가 새우 삶은 거 해가지고 자 한잔 하겠습니다. 뭡니까? 초전 박살이랍니다. 초전 박살. 몇 분 만에 끝냈겠습니까? 20분입니다. 여전히 20분입니다. 초전 박살입니다. 다 먹었어?
안 먹었어요. 예.